퍼스트 코리아 시민연대와 전국 학부모단체연합회 60여 개 단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반대를 위한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선 포괄적 성교육은 청소년의 성적 방종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성소수자가 특권층이 되어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역차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5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역을 시작으로 신탄진역, 청주 현도중학교까지 시가행진을 진행했습니다.